합격하셔야 됩니다. 오게 생겨가지고라도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95페이지에 행위 제안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좀 지워버렸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겁니다. 지금 용도지구는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세종시에 없던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조치원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을 건설지역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그 법원, 검찰청은 중요 시설물입니다. 그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전되는 예정지가 있다고 하면 그 예정지 주변에 대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입안하게 됩니다. 저 입안은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입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저 입안한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결정하게 되는데 저 결정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이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이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행정청이 지금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에 살다 보니 중앙 집권제일 때는 장관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제이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도시군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기본 계획과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도시군 단위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입안하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광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곳을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은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게 행정청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법은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정부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행정청이라 표현합니다. 그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각부 장관이 있다고 하면 그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반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하고 있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지 않습니까? 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여러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라고 하면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을 시, 군, 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전 광역시가 도시입니까? 대전 서구 중구가 도시입니까? 대전 광역시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군은 국토계획법에서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청남도가 도시입니까? 천안시 공주시가 도시입니까? 천안시 공주시가 그리고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군이 도시군의 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청남도에는 천안이라고 하는 곳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인데 그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라면 다른 시군과 비교하게 되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을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한 집안을 가정하게 되면 한 집안에 부모가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분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성년자도 있는데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자녀분의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떠들어 말릴 수 있다 없다. 자기가 돈 벌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런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광역을 부모라 생각하시고 기초를 자녀분이라 생각하셨을 때 월급 받아서 자기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 자녀는 대도시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저 입안권자 중에 시장 군수와 특광은 같다 다르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전 광역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전 광역시의 경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직접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 군수라고 하면 자녀에 해당되게 되지만 그 자녀 중에 월급 받아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녀는 대도시로 인정할 수 있죠.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대신 부모 도움을 받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하고 도의사가 결정함으로써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입안권자는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서 저 용도지구 지정 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통칭하게 되면 시도, 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도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그들을 대도시랍니다. 그래서 저 용도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저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가 지정 변경합니까? 결정권자가 지정 변경하는 겁니다. 그 결정권자를 쭉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만약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학교 주변에 지정되었던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지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용도 지역이건 용도 지구건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 변경시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들을 우리는 결정권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게 되면 지정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지게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다 못 지웠지만 그냥 지웠다 생각해 주십시오. 시골 마을 정비할 목소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쥐락지구입니다. 이번에 전이면 쪽에 산업단지 만든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산업단지 만들게 된다면 그냥 굴뚝 공장이 아니라 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전지 개발 위주로 좀 해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개발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개발진흥지구 특히 공장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산업단지 개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고 아파트 개발할 목적이라면 주거개발진흥
지구가 되길 겁니다. 중문단지 또 하나 만들게 된다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문화재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인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3월 또는 5월달 정도가 돼야만 용도지구가 입에서 쉽게 나오실 겁니다. 지금은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최근 목포가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곳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뭐가 된다? 문화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재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강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특화 경관지구이지만 경관지구,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혹 이용하시게 되는 호수공원 주변이라면 경관지구이다 아니다. 경관지구입니다. 호수공원이 경관지구입니다. 호수공원이 경관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대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고도지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화재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있다면 방화지구입니다. 하천 범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면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1월, 2월 가정에서 분명히 해주실 것은 주계특보, 경복고, 방방 총 9가지 용도지구 중에 5개가 세분되고 있지만 그 5개 세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공부하시겠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달 중, 3월 달 정도 하시면 되고요. 더 천천히 하겠다면 5월 달 하시면 됩니다. 대신 해놓으셔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지실 겁니다. 대신 10월 달까지 가시게 된다면 시험 볼 때까지 가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워낙 많이 반복하다 보니 시험 볼 때쯤이면 다 해결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적응하기 위해서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9가지 용도지구 종류만큼은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시간에 하실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누가? 결정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 저렇게 보셨습니다. 행정청도 자주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모른다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행정청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PC방을 학교 주변에 만들지 못하죠. 이걸 토지 소유자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그런 PC방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목적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달성 못하겠습니까? 달성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최대한 행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자율에 맡겼다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 규제를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행위 제한은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뭔가 세운다고 하면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 세우게 된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유락실을 건축할 수 있는 대표적 용도지역은 어디다? 상업지역. 지난 시간에 하신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 예, 안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방독면 쓰고 운동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용 공업지역이라면 공예 공장이 입지한 곳으로서 공해가 심합니다. 방독면 쓰고 체육 활동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유락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뭐란다?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 그걸 시험에 물어봤거든요.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공업지역, 유락시설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의 크기를 따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건물 크기를 따지는 것은 건축 면적과 연면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은 건폐율. 그래서 가끔 우리 전원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전원주택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는 것과 신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허가는 까다롭고 신고는 편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건물 전원주택을 쉽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 예, 보통 60평 200제곱미터 미만까지가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평을 만들고자 했을 때 등치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층짜리로 쪼개서 만듭니다. 한 층에 30평씩. 그래서 저 전원주택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대지 면적이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게 되면 한 층에 30평 되는 두 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한 층을 30평씩 한다. 그걸 건축 면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건축 면적 좌우하는 것을 뭐라 한다?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좌우하는 것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식 하나 공부하셨던 것을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건폐율이건 용적률이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연면적 비율을 건폐율 용적률이라 한다. 대신 얘도 정 안 되면 나중에 수험표 뒷면에 적어 놓으시면 되실 겁니다. 적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그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행위자는 뭐 있다?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지난 시간에 이거 꼭 하자고 했었는데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못 믿기 때문에 제가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복습하는 건 3월달에. 다만 이런 행위 제한 중에 이번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된 행위 제한 방법을 함께 보시는데 일반적인 원칙적인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네 가지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우리는 고도 지구와 개발 지능 지구 자연 철학 지구 집단 철학 지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개발지능지구와 관련된 기준문제를 작년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용도로 시험에 나오고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우리 이번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될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저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아홉 개 용도 지구를 잡아놓으시는 게 올해 시험에는 실질적으로 이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1번 경관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관 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 된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개사 시험은 학개론 빼고는 다 법입니다. 저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법률이라고요.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는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만들게 되는 명령은 시행령이고 장관이 만들게 된다면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을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교통과 관련된 법이 있다면 교통조례이고요. 건물 건축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건축조례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있다면 도시계획 조례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례는 어디에서 만든 것이다? 지방에서. 그러면 이 경관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그 경관지구의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물 건축을 제한하게 되면 각 지방자체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제한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구체적인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경관지구 지정되게 되면 건축 제한을 가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조례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문화적 충격이 심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상한 용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다만 조례란 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방제지구의 건축제한 찾았습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등의 재예방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방제지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것은 여러 가지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이 네 가지만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저 네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네 가지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은 다 어디에 근거한다? 조례에 따른다. 조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호지구간의 건축 제한입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찾으셨죠. 그리고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찾았습니다. 생태계보호지구 찾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건설지역에 정부종합청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종합청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서식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역중생이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여중생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역중생으로 기억하시면서 보호지구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십니다. 다만 이 세 가지 건축제한 규정도 모두 조례에 따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두 줄 밑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그리고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찾으셨죠. 한 줄 밑에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보호지구의 경우에도 한 줄 밑에 조례 찾으셨죠. 그래서 조례 세 가지만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건축 제한 찾으셨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주거 및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1번 고도 지구입니다. 고도 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추정 없습니다.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그와 동시에 이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30m, 50m로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행장 있고 그 비행장 주변이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 고도지구 안에 모든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얼마까지? 지금 30으로 바꿔, 예,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50m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고도지구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50m 초과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조례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같다 다르다? 다 조례이지만 이 고도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조례하고 계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시험 보다 보면 눈에 뭐가 씌게 되면 조례인지 계획인지 아무 생각 없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어디에 따른다? 50m가 아니라 지금은 관리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계획. 그래서 이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앞에 별표 할 필요는 없지만 별표 해놓으십시오. 별표 해놓으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고도지구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 얘는 무조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50m 생각하지 마십시오. 50m는 10m 될 수 있고 20m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 고도지구와 관련된 높이 제한 방법은 무엇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97페이지에 이 자연치락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자연치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박스에 자연치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번, 2번 그리고 밑에 참 많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작게 했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작게 했겠습니까? 예, 그게 정답입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자연치락지구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따른다? 시행령.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 뻔합니다. 문제 풀 때 한두 개의 문제만 풀면 자연치락지구와 관련된 문제는 안 틀리실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집단치락지구 안에 건축제한 사셨죠. 집단치락지구 안에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줄여서 개특법령이라 해놓습니다.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근데 나는 금남면 일대에서 부동산 종합을 꼭 하겠다 싶으면 여기에 속달하셔야 됩니다. 금남면 일대는 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물 건축하고 뭔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개특 법령을 모르고는 부동산 중개했을 때는 큰 사고를 치십니다. 예, 이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에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다만 집단치락지구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집단치락지구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에. 그래서 집단치락지구의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은 개특법령에 따른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조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찾으셨죠? 개발진흥지구 찾았습니다. 4번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습니다. 2번, 3번을 묶어놓습니다. 2번, 3번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작년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3번은 3월달에 하시는 걸로 하고 2번을 먼저 보십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줄쳐 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개발 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수립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는 곳입니까? 개발 안 하는 곳입니까? 개발하는 곳입니다. 개발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계획 수립하지 않고 그냥 사업하게 되면 난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없는 곳에 우리 이케아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만들게 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도로가 항상 막혀 있을 겁니다. 중단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 전기 수도 없이 함부로 건물 건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걸 난개발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기반설이란 말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기반설은 우리가 집을 나와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일체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건물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산업단지나 공장 개발 많이 필요하지만 만약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하면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존의 산업단지 공장에 제한된 전기 공급하고 있는데 이곳에 또 대규모 전기를 소요로 하는 공장 만들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것 함께 죽자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물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단수 조치 없었죠. 대신 좀 지방 군소 도시 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가뭄에 고갈되게 된다고 하면 며칠 동안 수돗물 공급 못 받습니다. 만약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시가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공급되는 수도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또 개발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이 바탕이 되고 개발 사업 해야 되지 저 기반설을 확보하지 않고 개발 사업하는 것을 난개발 현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도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 계획을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개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축해야 되지.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 계획 수립 전이라면 수립한 이후에는 당연히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 해야 되고 수립하기 전이라면 계획 없는 상태이죠. 그때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개발 사업하는 곳에는 항상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개발진흥지구에는 개발 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전에는 어디에? 조례 원칙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지구의 경우는 국토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가하며 집단친화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있는 시골 마을이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특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는 게 우리 시험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항상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 주계특보, 경복고, 방방 취락지구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방,
방화지구, 방제지구란 말 기억해 주시고 그 아홉 개가 정리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다섯 개 세분되는 종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홉 개 안 된 상태에서 다섯 개 할 생각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 조례로 건축 제한을 가하지만 고도지구의 경우는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중개사법은 낼 게 좀 제한되기 때문에 냈던 거 또 내지만 공법은 원할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개발 그런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전이라고 하면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자연치락지구는 시행령, 집단치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행위제한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이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 혼자만 착각한다 봅니다. 100페이지에 용도구역 함께 보십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용도구역의 구분과 지정, 행위제한 찾으셨죠? 양갈 1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 봐주십니다. 그리고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습니다.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1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가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각각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구역은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스쿨존이라고 하는 존의 개념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은 하여야 한다. 그걸 찾아주시는 게 우리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장소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와야지 맞는 질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하는 표현은 강행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몇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저도 애초에는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시험용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위주로 해나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붙고 나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공부하실 거죠. 대신 제가 매년 한 해에 동차학회 가시는 분들은 꼭 한 달 뒤나 또는 두 달 뒤에 직접 개업하시면 공법과 세법과 민법이 좀 부족하다 해서 따로 공부하겠다는 말을 꼭 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공부하라고 하면 또 안 나오십니다. 이런 실무에서 경험하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필요성을 느끼실 텐데 나중에 꼭 세법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중개업소 차리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양도소득세 얼마 나올까 이런 이야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만 우리 중개업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아야만 영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민법과 관련되어 잘 모르신다고 하면 법무사 불러다가 계약 내용에 대해 좀
따져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 마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서식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가끔 특약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법무사 불러서 일 맡기려고 하면 돈 들지 않습니까? 기왕 공부하는 민법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땅 안 하실 거죠? 땅 안 하면 공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대신 땅을 하면 큰 돈이 벌리긴 벌립니다. 맹지가 평당 한 10만 원짜리 하는데 대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평당 50만 원, 100만 원 갑니다. 예, 지금은 시험이 바쁘지. 무슨 맹지냐 대지냐 시험용으로 해나갔습니다. 잠깐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 용도구역도 누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네 가지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 순서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 대전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무지산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최초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영종도지 않습니까? 나는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저쪽은 모른다. 그래서 영종도 340만 평에 걸쳐 2002년도에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를 최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굴양시장은 어디에 있다? 통영. 그 통영 앞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수자원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수산자원은 어패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하기 때문에 바다를 관할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열심히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즉석을 하시는데 땅이 없으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내가 중개업하면서 땅을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땅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놓은 땅과 앞으로 살 땅.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좀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에 대해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중심 상업지역인 곳에 그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인 중심상업지역에는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현재 용도지역 어디건 상관없이 아예 건축물 건축을 못해버리거든요. 반면에 우리 용도지구 기억나십니까? 이 용도지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뭘 증진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학교가 존재한다면 학교 주변에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C방이나 위탁시설은 건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건물 건축하는 것이죠. 그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교육 기능과 관련되어 또는 청소년 환경과 관련되어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반면 용도구역 지정되게 되면 아예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능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좋아진다, 규제 풀어진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예 싹 건물 건축하지 못하는 용도구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그래도 건물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켰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기능 증진 효과 있다 없다. 아예 건물 건축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용도지구 지정되면 제한되나마 뭔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반면 개시, 소독, 개발자원구역, 지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싹 개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 설명에는 기능 증진이란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 기능 증진이란 말 없습니다. 만약 기능 증진이란 말을 용도구역의 설명으로 다루게 된다면 그 점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대주시장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권자가 못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예비군 훈련 부대는 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 분권이 시행되었던 시기거든요. 조선의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2000년에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그냥 하던 걸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방분권시대가 시작되고 나니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의사가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저 시도의사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그분은 당선되시겠습니까? 떨어지시겠습니까? 떨어집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저거 지정하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지정한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일대 330만평에 347만평에 걸친 시가 조정구의 지정은 인천국제공항 만드는 것은 지역계획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국가계획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국가계획에 따른 것이거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의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을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고 하면 그 지분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정도만.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원칙적인 지정권자에 장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100페이지 찾으셨죠? 1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보안 출처놓습니다.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나 설명드리고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는 최초 지정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 대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는 인구가 한 8만, 9만 정도 있었습니다. 대신 이 도시가 100만 넘어가니 도시가 지금 크기를 확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살기 좋은 곳이라 소문나게 되면 인구는 계속 유입되게 되고 인구가 유입되게 된다고 하면 이 대전 광역시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중국에는 충남 또는 충청 북도가 모두 대전 광역시라는 행정 관할 구역 이름을 달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방은 존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 외곽에 우리 허리띠처럼 벨트처럼 지정해 놓은 곳을 그린 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벨트를 허리에 걸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꽉 쪼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조속한 시간에 합격하시게 되면 바로 또 운동하시면 원상복구 가능하시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살찌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 벨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개발 제한구역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 다른 지정권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쉬었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도 되긴 되는데 쉬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잠깐 후에 쉬었다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